자, 궁금증이 생겼어요. 과연 팔당댐은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약간 언컨택트 드라이브 여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출발. 일단 시간이 10시 반인데 보이시나요? 눈이 어마무시하게 내리네요. 와우, 괜찮은 거야? 아, 근데 혹시 삐지 없나요? 삐지요? 네. 됐어? 되게 겨울왕국에 온 것 같습니다. 스키장에서 나오던 기억이 나. 와, 나는 이렇게 옛날에 듣던 노래를 듣잖아? 그러면 옛날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네. 우리 그거 했잖아요, 싸이월드. 아, 싸이월드. 나 아마 BGM 이거였을걸? 아, 진짜? 싸이 감성. 와, 잠시만. 혹시 프리스타일 그 Y? 맞습니다. 싸이월드 감성 가면. 아, 팔당댐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아, 도착했다고? 예. 저희 뭐가 팔당댐이야? 11시 방향에 보이는 게 팔당댐입니다. 저게 팔당댐이라고? 네. 에이? 오, 눈 때문에 내 눈으로도 못 봐. 네. 들어가도 되는 거야? 어, 지금은 막혀 있네요. 일단 여기서 차를 한번 세울까요? 뭐야? 팔당댐이 현재 눈으로 인해서 건너갈 수가 없네요. 눈 진짜 많이 와요. 보여요, 여러분? 대박이야. 어떡하지? 노물머리라는 곳이 있는데. 노물머리? 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이 시작되는 부분. 아, 진짜? 네. 거기 갈까? 어디로 가야 돼?
되게 메인보컬 상이라고. 네. 노래 진짜 잘할 것 같다고. 네. 근데 찬이가 저 노래 진짜 못합니다 이런 거. 네. 그러다서 이 음원이 나온 거야. 네. 엄청 겸손했던 거지. 쌈밥이래. 막국수, 닭갈비. 미쳤나봐. 나 왜 이러지? 네. 형. 네. 언컨택트.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배고픈데. 여보세요.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그거 두 개 주세요. 드라이브 스루 밥도 차에서. 와우, 영동대교. 여기 청담, our home area. 아, 익숙하지 이 동네. 나는 이 동네를 2014년도부터 다녔으니까. 네, 거의 10년 되네요. 7년. 도착.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도착했어요. 남은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언컨택트로 드라이브 여행을 했지만 쓸 영상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리 판타지 드라이브 하는 거 약속했던 거 지켰습니다. 눈길 조심하고 안녕.